빠숑의 세상 답사기. 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빠숑의 세상 답사기. 빠숑이 만난 사람들. 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제 그 월천대사 이주연 대표님 특강 들으셨죠? 거기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일주일 단위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일주일 단위로 바뀌는 시장들을 매일매일 현장에서 체크하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임장보고 답사기를 매일 쓰시는 분이시고요. 이분은 이제 블로그에서는 이제 블루999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활동하신 분이신데요. 이 임장보고서를 하도 잘 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차라리 유료 리포터로 조금 더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유료 리포터 작업을 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투주카피님 아시죠? 제가 블로그 통해서 몇 번 소개해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월천대사 이주연 대표나 부동산 카페의 강영원 대표가 굉장히 강추하는 굉장히 양질의 보고서를 이렇게 좀 이렇게 출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그냥 블루999님으로 할게요. 예, 본명은 있는데 예, 아마 그렇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임장한 얘기들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서울이 지금 중심이기 때문에 서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시간이 되면은 서울 이외의 지역까지 넓혀가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것도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요. 예, 말씀드린 대로 블루999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장보고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블루999라고 합니다. 야, 얼굴이 훈남이에요.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분은 이제 저기 얼굴 공개를 예,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 그 현장 임장을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중개업소를 계속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또 이제 길에서 알아보시고 그러면 또 뭐라 할까요? 아무튼 좀 불편하시니까 이분은 좀 얼굴을 공개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유튜브로 나가게 되면요. 음성만 나가는 걸로 좀 할게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특강을 해주셨던 이주연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부에도 함께 해서 반갑습니다. 네. 특강 대박이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왜냐면 지난번 방송이 워낙 예. 그 조회수가 좋았기 때문에 네. 그걸 듣고 계셨던 분들은 또 그것대로 진행을 하실 텐데 지금 방송 나갔던 4월 말과 지금 7월 달 상황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AS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잘 들으신 다음에 현장 적응하셔서 갈아타기 무탈하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주연 대표님께서 특강을 통해서 지금 전반적인 시장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변화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입지를 가지고 지금 빠숑이 만난 사람들 블루999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혹은 재건축 연한 뭐 40년으로 연장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시장에 조금 급격한 움직임들을 포착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작이 제 생각에는 강남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강남 임장 다녀오셨죠? 아, 예, 강남은 자주 갑니다. 아, 왜요? 좋아서요. 입성하고 싶어서 네. 네, 자주 가다 보면 언젠가 입성하리라 생각해서 자주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저 지난번에 저희 빠세 토론할 때 네. 저희 이제 모든 참석자 분들한테 강남이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하신 건가요, 그럼? 강남 좋습니까? 아, 그럼요. 너무 좋죠. 빠슝님께서 보시는 그 4대 요소. 네. 교통, 학군, 편의시설, 자연환경 모두 좋은데. 네. 역시나 이게 오를 때. 네. 확실하게 최고를 찍어주는 그런 게 아주 참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액은 예전부터 하도 제일 비쌌기 때문에. 네. 거기는 올라도 그냥 원래 그 금액이었던 것 같긴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좀 이제 지방 특히 갭 투자 같은 경우 많이 하시는 경우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지방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수익률 측에서 보면 훨씬 더 유리하고 월등하게 좋은 투자다. 왜냐하면은 강남 같은 경우는 이게 금액이 클 뿐이지 수익률 측면에서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블루999님 같은 경우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수익성은 물론 지방 갭 투자가 높을 수 있는데 때론 그 절대 상승액이 네. 수익률을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2년간 2천만 원 오른 것과 6개월 만에 4억이 오른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사실 강남이 오른 게 아니라 회복된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회복됐다고 하는 것들은 예전에 비쌌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랐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전고점이 언제였어요? 작년 여름이었고요. 작년 여름이었다가? 네, 음마 아파트의 경우는 이제 한 4억 가까이 빠졌다가 지금 다 회복이 됐죠. 아. 6개월 만에 4억이 회복이 됐는데. 6개월 만에 4억이 올랐다고요? 야, 사실 야. 6개월도 아니죠. 6개월도 네. 아니고요. 근데 이게 강남 재건축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진짜 그 강남에 감히 이제 투자를 하거나 이게 실거주로 입주를 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금액이 진짜 좀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하네요. 네, 저희가 초반에서 지방 갭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그 아이러니하게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나서 그 첫 스타트 시발점이 이제 잠실 5단지하고 음마 아파트였는데요. 네. 지금 현재의 재미있는 사실은 그 얼마 전에는 기사도 났더라고요. 그 지방에 계시는 큰손 분들이 다시 강남으로 진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구매를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이제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네. 사실이기도 하고요. 지방 분들이 사실은 상승장 더 먼저 그 참여하셨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지금 현금화를 해서 네.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예. 작년에는 물어보기만 물어보시고 네. 구매에 가담을 안 하셨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은 수익률이 극대화가 되는 투자를 계속 하셨던 분들이세요. 네. 소액의 돈을 묻어놓으면 그게 이제 4배, 5배, 10배 이런 식으로 수익률 싸움을 하던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자산을 늘려가던 분들인데 네. 이분의 자산이 이제는 정말 그 굴지가 커진 거예요. 네. 투자금 자체가.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래도 하던 게 있으니까 아유 강남에 개포 거기 얼마 넣으면은 뭐? 9억 넣으면 3억? 에이 선생님 아예 난 거 안 할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올해는 이제 그분들이 그 다시 그런 뭉칫돈을 갖고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는 강남으로 다시 좀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예전에는 수익률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은 이제 수익률보다는 부자들의 투자 방식인 네. 얼마를 벌 건데 네. 이게 이제 집중하는 투자로 많이 넘어오고 계시다라는 거 할 수 있고요. 이분들은 진짜 현금으로 그냥 대출 없이 네.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저희 갭 투자자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금액이고요. 네.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이건 투자자라고 보기에는 그 한 단계 위에 자산가. 네, 맞습니다. 자산가가 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자산가가 되었지만 자산가들이 하는 방식의 투자 방식에 적응하는 그 시기가 있었던 거고 네. 근데 1년을 지켜봤지만 지금 갖고 있는 큰 뭉칫돈 갖고 다시 또 쪼개서 자잘한 걸 여러 개 하기에는 관리도 너무 힘들고 네. 이제 좀 자산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뭉칫돈을 갖고 크게 하나 이제 안전하게 좀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이게 안전한지 모르겠어요.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막 4억이 올랐다가 4억이 떨어졌다가 네. 사실 오름폭이 많으면 그만큼 떨어지는 것도 많은데 이분들이 투자의 감이 워낙 네. 좋으시다 보니까 이번 겨울 그 조정장에 자신 있게 강남에 많이 베팅을 하신 편입니다. 근데 장남은 이렇게 투자 수요보다는 사실 네. 이번에는 실수요, 네. 실수요가 많이 갈아타는 실수요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실수요 위주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강남구는 뭐 이런 시세 변동이라든지 투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대한민국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제일 꼭지점?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 강남구를 뭐 투자를 하던 아니면 실거주 입주하던 이거와 무관하게 일단 강남구를 공부해야지 그 다음 단계 지역들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게 이 정도 조건에서 제일 비싼 것들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떨어지는 것들은 얼마고 얼마고 이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강남구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예. 네, 그러시죠. 예, 강남구에서도 제일 좋은 지역이 어디예요? 당연히 압구정동이죠. 이구동성이죠. 이구동성이에요? 그럼 뭐 이의가 없나요?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없나요? 웬간하면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네. 지금 아직 개발이 완료가 안 돼서 그렇지 개발이 네. 됐다만 하면은 네. 평당 1억 지금 반포에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왕좌는 네. 압구정이다. 이제 반포에서 재건축으로 성공하신 분들 많이 압구정동으로 갈아타 놓은 상태이시고요. 네. 네. 진짜 그러네요. 상징적인 진짜. 특징 이유가 있죠. 예. 그러면은 압구정 중에서도 제일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구현대를 꼽을 수 있을 테고요. 구현대 이렇게 예. 툭 튀어나온 부분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구현대, 신현대 이렇게 예. 보시고 네. 예. 구현대랑 신현대는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 3호선 압구정역을 예, 예. 기준으로 해서 네. 그 강북을 보고 네. 우측이 구현대고 예. 좌측이 신현대입니다. 아 그럼 거기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대백화점 블럭이 신현대고 네. 이쪽에 그냥 아파트만 됐다 마는 데가 구현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야 그렇게 좀 왜냐하면 이거 일부 많은 분들이 구현대 신현대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대장은 일단 구현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압구정동에서도 평형대가 다양하겠지만 네. 일반적인 평형대랑 같은 평형대끼리 비교를 해야지 좀 이렇게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대한민국 아파트 하면 30평대 초반, 뭐 34평, 35평이 기본이니까 그 정도 평형대의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구현대, 신현대는 현재 한 25억 선의 시세가 형성이 됐고요. 25억? 거래도 그만큼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고가도 아니고 그냥 거래가가 그렇다는 것들이죠. 네, 그렇죠. 예.
그럼 평당 얼마가 되나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 25억. 예, 25억이면 나누기 34평을 하면은 네, 한 7천만 원 정도 되네요. 7천만 원대. 7천 네. 중반 정도 되네요. 네. 근데 이것이 그 압구정동은 아직 새 아파트가 아닌데 그렇죠. 그 입지 가치와 대지 지분만으로도 이 가격을 형성한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죠. 네. 일단은 말 그대로 이제 상품 가치는 빵이고 오히려 네. 마이너스고 왜냐면 지금 뭐 지하 주차장도 없고 네, 그렇죠. 뭐 농구도 살짝 나온다고 하고 네. 뭐 아무튼 불편한데 입지 가치만 지금 평당 7천 중반대 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이게 얼마가 될 것인가는 상상에 맡기는 걸로. 그렇죠. 상한선이 일단 없다고 봐야죠. 네. 여기는 뭐 제일 꼭지자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한번 재건축을 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잠재 여력은 남아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압구정동 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이 선호하거나 뭐 좀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아무래도 반포와 대치동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반포와 대치동. 네, 네. 그 얘는 이제 압구정과 금액 차가 가장 적은 단지들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반포 대치동 분들께서 매도를 하시면은 네. 꼭 압구정동으로 가십니다. 오, 신기하네요. 지금 그래도 그 반포하고 대치동은 많지는 않지만 새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도 그 지역에 새 아파트로 안 가시고 40년 된 압구정으로 간단 말씀이신 거죠? 아, 이게 한번 해본 사람이 맛을 알지요. 네. 그럼 일단은 그 이제 압구정의 그 좀 아래 단계라고 하는 대치동이 있는데 대치동에서는 랜드마크 아파트,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레미안 대치 팰리스가 될 테고요. 네. 레데펠이라고 보통 하는. 네, 그렇죠. 예, 예. 예, 유일한 신축이라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렇게 되고 그 청실 아파트였죠. 네, 맞습니다. 과거 재건축한. 예. 그리고 그 길 건너에 이제 흔히 우선미라고 하는 네. 우선 성경 미도. 아 우선미가 사람 이름이 아니었어요? 우선미. 야, 예. 닉네임들이 참 예. 애칭들이 줄임말이 많아가지고요. 네, 부동산 그렇죠. 처음 들어오시면 이 줄임말에 예. 익숙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요 지도에다 한번 매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성 아파트, 성경 아파트, 미도 아파트 체크해 보시면 좀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것들도 재건축 연한이 거의 다 된 건가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여기도 한 30평대 초반이 어느 정도 해요? 한 25억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의 압구정동이랑 비슷하네요. 네. 예. 그리고 여기 대치동에 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다 아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아도 다 아는 음마 아파트가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음마 아파트는 어떤 의미인가요? 진짜 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걸까요, 이거? 예, 제 생각에는 압구정동보다 좋지도 않은 것 같고 네. 우선미보다도 좀 이게 좀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좀 그런데 가격도 낮은데 왜 이렇게 거기 있는 언급이 되는 걸까요? 엄마 아파트는 아무래도 입지와 규모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입지 같은 경우는 대치동에서 최고 입지고요. 네. 또 규모 또한 현재로서도 이제 4천 세대가 넘는데 네. 재건축을 뭐 1대1 재건축을 한다 하면 한 5천 세대 되겠죠. 근데 대치동에 그만한 대단지가 현재 없으니까 예. 개포동 가면 있을 텐데 네. 아직은 없으니까 아, 엄마가 1대1로 갈 수도 있어요? 현재로서는 좀 뭐 넓히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야, 아무튼 그 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 중에서 음마 아파트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좀 이게 좀 투자적인 관점이긴 한데 어느 분이, 그러니까 좀 돈은 있는 분인데 이제 투자의 초보 분이 지금 음마 아파트를 투자해도 됩니다, 됩니까?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좀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한 좀 주춤할 시점이 올 것 같거든요. 지금 살짝 반등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 말씀은. 여기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됩니다. 네네. 음마 아파트는 대한민국 투자 최고의 투전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투전판. 예,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죠.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4억이 출렁거렸는데. 예, 오르락 내리락 반복했다면 예. 하루 한 해만. 네, 그렇죠. 6개월 동안. 예. 이런 단지가 네. 대한민국에 몇 개나 더 있을까요? 음마만 그런 것 같아. 잠실주공 5단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음마랑 잠실주공 5단지는 늘 반복되는 예, 계속 언론에 유출되는. 가장 사랑받고 있고요. 인지 네. 인기 있는 입지인데다가 그다음에 완성만 되면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는 그러네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그 아파트 브랜드이기 때문에 또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방 분들한테도 익숙한 그런 재건축 단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음마 아파트는 사든 안 사든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올라가면은 그렇죠. 조금 올라가는 추세인 거고 이렇게 내려가면 다른 아파트 좀 내려간 추세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사인,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될 수 있는 아파트겠네요. 최고의 투전판이다 보니까 그런 사인, 신호를 얻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라 봅니다. 주식시장 말고도 아파트 시장에도 그런 상품이 있는지 몰랐네요.
아, 아파트에도요 선도하고 시그널을 보여주는 그런 단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체크해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좀 부동산 공부하는 요령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트루카피님과 그다음에 이제 블루님하고 저 이렇게 해서 항상 3월 달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올 초부터 면밀하게 장을 좀 살펴보았는데 장이 이제 좀 풀릴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받았던 것이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먼저 움직이면서 바닥에 있었던 매물들이 소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래가 재개됐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조금 장이 풀리나 보다 이런 시그널을 받죠. 네. 대표가 되는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안테나 단지들이 있습니다. 안테나 단지라고 하는군요. 네. 괜찮네요. 트루카피님이 지으셨어요. 예. 아까 이제 대치동이랑 반포는 말씀하셨는데 반포는 서초구 할 때 한꺼번에 하고요. 네. 강남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대치동 다음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인기 있는 지역이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도곡동에 이제 도곡 렉슬이 있으니 아, 그쪽을 많이 보시고 정말 많이 언급된 단지네요. 네, 그렇죠. 예, 학군 단지기도 하고 예전에 재건축 초기 대거 재건축이죠. 이쪽에서는 그렇죠. 그때도 돈을 많이 벌었다. 뭐 그런 단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빠졌다. 이것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렉슬 같은 경우는 30평대 초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요? 최근 한 22억 선까지는 올라왔고요. 야, 20억 이하는 없군요, 이 동네. 아무래도 대치동이다 보니까 올 겨울에는 20억 이하가 있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3월 4월 도곡렉슬뿐만 아니라 이제 3월 4월 되면서 금매들이 다 소진이 되고요. 그렇죠. 이제 5월 달부터는 앞에 1 붙은 걸 찾기가 좀 어려웠고요. 이제 지금은 역삼동이 가능한데 역삼동도 앞에 1 붙은 것을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 도곡동 하면은 솔직히 도곡 렉슬도 유명하지만 타워팰리스가 더 유명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타워팰리스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뭐 이렇게 좀 실거주나 투자 그런 대상으로 뭐 관심이 있나요? 어떤가요? 타워팰리스는 되게 재밌는데요. 제가 타워팰리스 처음 입주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네. 저랑 이제 친한 친구가 이제 거기 저 이제 친구의 친구인데 어쨌든 이제 타워팰리스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신기하죠. 네네네. 근데 그때는 아파트가 얼마나 관리가 잘 돼 있었냐면 네. 배달하는 음식을 못 시켜 먹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 지방에 있는 데에 계시는 분이어가지고 이제 평소에는 혼자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대학생 신분이었는데 짜장면을 시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근데 밑에 이제 스타슈퍼라고 해서 슈퍼마켓이 있지만 맞아요. 어쨌든 짜장면을 시켜면 어떻게 되냐면 지하에서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아저씨가 배달하시고 오시면 그릇을 들고 이 비싼 아파트에서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자기 이상한 아파트로 이사 가서 지금 이런 음식 시켜 먹기도 힘들고 그렇다. 이제 그런 한번 갔는데 정말 아파트가 너무 멋있게 생겼고요. 일반 아파트랑 틀리고 막 아내가 막 으리으리하고 막 이런 거예요.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초기에 있었던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그 대지 지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환기 문제. 한국 사람들이 참 환기에 민감해요. 지금은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 열 수 있는 확률이 저희가 거의 없어요. 그죠? 좀 아쉽긴 한데 그렇죠. 요즘엔 공조기라든가 공기청정기가 좀 일반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죠. 그리고 집에서 음식을 많이 해먹었고 이러다 보니까 마통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상복합들은 그런 거에 대한 구조적인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평면에 따라서 약간 동굴 형태라고 하는 그 외국 형태처럼 가면 방이 쭉쭉 있고 저쪽에 거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개인의 그 멤버들의 사생활이 존중되는 이런 구조들이 한국에서는 좀 이쁨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좀 일반 아파트부터 떨어졌던 거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이게 그 좀 어떻게 희소성 그리고 고급주 이런 것들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가 한번 살아보신 분들이 재선택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들어가서 또 거주를 하다 보면은 같은 평형보다 좀 작거든요. 그렇죠. 그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재건축 이슈가 다시 한번 바람이 불면서 대지 지분이 확보되지 않은 아파트들의 인기가 많이 다소 떨어진 것 같아요. 또 뭐 언제 할지도 모르니까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소외를 당해서 또 중대형이 한참 정말 인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상복합들을 33평으로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중대형으로 공급했다는 것이 조금 또 소외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지금 싶습니다. 최근에는 중소형이 또 인기가 많았으니까. 중소형이 또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작년에는 일시적으로 이 도곡렉슬, 타워팰리스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뭐 아크로라든가 아니면 잠실에 있는 여러 가지 그 10년차들에 대한 갤러리아 팰리스 뭐 이런 거. 그런 것부터 뭐 잠실에 있는 주복들까지도 아 이거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그때 이거를 전세가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갭 투자. 이 갭이라고 하기 좀 갭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은 갭이 좀 이렇게 1억 미만으로 소액이어야 되는데 투자. 요즘에는 갭 투자라고 하기에는 갭이 너무 막 5억 8억이다 보니 큰 갭 투자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 이제 1억
조금의 돈을 갖고 이제 이쪽에 전세는 사실 살기가 아내가 좋으니까 그래도 학교 배정도 워낙 좋고요. 그렇죠. 전세가는 높고 그 강남에서 유일하게 전세가율이 좀 붙어 있었어요. 요거를 네. 투자하신 그룹이 좀 계셨습니다. 어때요 지금 성과? 올랐어요. 예, 올랐어요. 또 가격이 회복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계속 투자해서 오른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집을 이쪽에서는 네. 투자 수요가 있기도 하지만 네. 대부분은 그 학군 배정이라든가 맞아요. 이쪽 네. 안에 살면은 안에서만 살고 싶어 하시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 투자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내부 수요가 네. 좀 있어요. 그리고 일단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일단 실제 투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뭐 전고점을 회복 못한 단지도 있고 회복한 것도 있긴 한데 네. 주상복합도 작년 상승에 많이 가격을 좀 회복한 상태. 네, 그리고 좀 일반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니까 네. 좀 따라가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도곡도곰 그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